진리를 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무조건 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맹신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충분히 어떤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말씀 종교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늘 기형적인 이런 생활만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만 잘못되면 교회 탓을 하고 하나님을 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어차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그분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를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수박 그 달기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는 평생 허수고입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지금 유대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 타 종교의 사람들도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대 문서를 그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최고의 국보 중에 국보로 여기는 고대 문서가 국립박물관에 진공 상태에서 이 고대 문서는 수천 년 전에 이 고대 문서가 만지면 바스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공 상태에서 보존되어 있는 고대 역사 자료. 그리고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광활한 이 지구에 수 없는 넓은 땅에 몇 평 안 되는 그 땅에다가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장소에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 사탄 마귀를 심판해버리는 이 사건은 2000년 거리 역사 속에서 전 대조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맹신이 되지 마십시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이 66권 가운데 39권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권은 신약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39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27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행적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그들은 눈으로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 사람이 기록했다면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고약을 합해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 66권 속에는 33명에서 34명이라는 사람들이 각 시대가 다릅니다. 태어난 장소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서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가. 그런데 성경은 이 33명에서 34명의 기록했던 이 성경 속에 놀라운 진리가 하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소개되고 있는 이삭이 모리아산에 죽으러 올라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삭은 고대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2066년경에 태어났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오늘 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 사건 누가 기록했을까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라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창세기에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출애굽기에 태어난 사람인데 시내산에 40일 40일
밤낮없이 그는 식사를 하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밤낮없이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80일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창세기에 살지 않았던 그는 창세기 천지 창조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기록했던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섯 권의 책을 모세오경, 모세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책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했습니다.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가리켜서 특히 모세의 글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신명기까지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의 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님에 관한 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의 이삭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는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분명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에 관해서 구약 성경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이 죽으러 올라갔습니다. 죽으러 올라갔는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삭이 올라간 모리아산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단다면 어떻게 2000년 전에 정확하게 지명하신 지시하신 그 산이 그 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삭이 올라간 그 산에 똑같이 죽으러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사건이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시는 성취적인 성취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올라간 이 산은 죽으러 올라갔다가 살아내려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으러 올라간 사람이 부활의 기쁨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삭은 죽으러 올라갔다가 짐승 때려 죽이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짐승 같은 사탄 마귀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저는 2000년 거리 역사를 두고 있는 이 사실을 한 가지 한 가지 대조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장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 가지 참고합니다. 제가 성경을 지금 원고 갖다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기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식으로 머리에 남지 말고 가슴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지식으로 머리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가슴에 와야 됩니다. 오늘 사람 속들은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성경 많이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남기 위해서 많이 읽으십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내가 믿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모리아산 강조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간 이 사건 이후에 약 1000년이 흘러갑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BC 967년 바로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에 바로 이 모리아산에 이삭이 천년 전에 솔로몬으로부터 천년 전에 올라갔던 이 모리아산이 이 산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는 BC 967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BC 974년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역대하 3장 1절에 에루살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저 에루살렘을 말합니다.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모리아산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산을 가리켜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동서남북 길이를 잠깐 사이즈를 소개하겠습니다. 성전산의 길이는 동쪽은 474m입니다. 지금 저 에루살렘에서 정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은 490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은 283m입니다. 그리고 북쪽은 321m입니다. 지금 실존하는 예루살렘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년 간격으로 모리아산에 이삭이 죽으러 올라갔던 창세기 22장 1절 이 사건 이후에 정확하게 약 천년이 흐른 후에 솔로몬이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었는데 이곳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분명 성경은 역대하 3장 1절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천년이 흘러갑니다. 예수님 시대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에 있는 이곳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일련의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1년, 10년 후, 100년 후 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반드시 모리아산 그 산에 하나님 성전을 짓게 되고 그곳을 예루살렘이 되게 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것을 2000년에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리아산이 이삭이 올라간 이 산은 예언적인 장차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언적인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삭의 모리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후에 그 일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이제 저는 이 2000년 전에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한절 한절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후에 오셔서 이루시는 이 예언과 성취 사건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다가 죽이라고 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예수님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똑같은 시험이 나옵니다. 누가 시험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은 독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한 가지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던 그의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완전한 제물입니다. 터럭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그 제물이 번제 제사입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완전한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히브리서 7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제물들이 매일같이 그들은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죄인들의 죄 때문에, 그 죄값 때문에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숨쉼만 어쩌면 수백만 마리가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은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켜서 죽으신 이후에는 다시는 어떤 누구도 인류의 죄 때문에 죽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이삭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모리아산으로 죽으러 올라가는 이 이삭은 나귀와 함께 갔습니다. 분명 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창세기 22장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죽으러 올라가실 때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실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언적인 사건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2000년 후에. 이 사실에 관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과연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거짓입니까? 허상입니까? 성경을 논리적으로 알고 역사를 알고 비판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모리아산에 2000년 전에 이삭이 죽으러 올라간 그 자리에 창세기 2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은 두 종과 함께 갔습니다. 성경 분명히 두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로 누워 계시던 그 자리에 두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들입니다. 섬기는 영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서시는 종들입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언과 성취 사건 전율을 느끼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신없이 온 성경을 다 뒤졌습니다. 어딘가는 분명히 오늘 이 예언적인 사건은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어딘가는 기록되었을 것이다. 역사를 다 뒤졌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이삭을 통하여 모리아산에 올라가게 하셨던 이 사건 속에는 창세기 2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3일 동안 이삭이 걸어서 모리아로 가게 됩니다. 오늘 3일 동안 걸어갔다는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미 3일 전에 이삭이 모리아를 향하여 그는 떠날 때 이미 이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그분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3일 이 사건은 무덤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리아산에 온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는 두 종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이삭 죽이러 온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 아이 데리고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왔을 때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영안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올라가는 이 산은 이 시간으로부터 2000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리아산 이 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오늘 모리아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약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때가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 죽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죄인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리아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때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6절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자신을 죽이는 번제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 쓸 나무를 자신이 지고 올라가는 이 사건은 이런 사소한 내용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데 이삭을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면 그 인물이라면 성경은 분명히 이 사실에 관해서도 기록되어야 됩니다. 이삭 사건으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요한복음 19장 17절에는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무입니다. 나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니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한 가지 대단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하나 소개됩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 뿌리 수풀에 걸린 양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짐승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반드시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무조건 양 그러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양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 짐승장이라고 하는 사탄의 장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 13장은 사단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나오는데 새끼 양이 나옵니다. 뿔을 가진 새끼 양이 나오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새끼 양은 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 이 양으로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짓 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악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참고로 한 군데 더 말씀드리면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있다 있습니다. 속은 사단 마귀인데 겉은 양의 모습 아니면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면 분명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이 이 땅에 오실 실체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적인 사건, 예표적인 사건이라면 이 양은 바로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사단 마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때려잡습니까? 죽으러 올라갔던 그 아들 이삭과 아버지가 같이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내려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이삭의 모리아 사건은 위대하신, 너무나 존귀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단 마귀를 잡으시는,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죽으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이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대신에 짐승 잡습니다. 짐승을 죽입니다. 누가 죽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합세해서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이 모리아로 올라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삭이 올라갈 때 아버지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그런데 짐승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잡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사탄 마귀를 심판하시는데 이 사건이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운데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